지붕 바로 아래까지 잠긴 축사에서 소를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수위에 보트와 포크레인이 동원됐습니다. 흙탕물에서 10시간 넘게 발버둥치다 간신히 구출된 소들은 걷지도 못하고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번 침수로 축사에 있던 소 46마리 중 5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12시에 약간 며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설마 여기가 이렇게 물이 찰나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에 이틀이 걸쳐 600mm가 이렇게 냈어도 물이 여기가 차질 않았는 곳이었어요. 비닐하우스도 지붕만 남긴 채 모두 잠겼고 어디가 논밭이고 하천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물바다입니다. 광양시 다한면에서는 자전거 도로와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지반 침하로 인근 도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구례군에서도 마을이 잠기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섬진강 인근에 있는 지역들. 섬진강 물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주말 이후 강 수위는 다시 낮아졌지만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는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 우려까지 나와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